나야.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찍어서 올릴 거니까. 이제 자는 거 사진 찍어서 여기다 내가 다 합성할 수가 있어. 유튜브는 다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유튜브 되게 훌륭합니다. 좋아하시겠죠? 자기 딸인데 안 좋아하나? 알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빈칸 추론 시작하니까 빈칸 푸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제 빈칸을 좀 푸는 방법에 더해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내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내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의 이 난이도를 봤을 때는 대단하게 빈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문제들은 별로 없다. 오늘 수업할 거에선 그러니까 빈칸을 간단하게 알려주겠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수업을 해서 우리가 구문독해 중심, 변형이 될수 있거나 혹은 해석하는 중심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빈칸은 처음부터 왜 이래? 누가 이렇게 해놨지? 야, 뭐 이거밖에 남으면 어떡하니 이거? 너지? 너의 미래? 어떻게 알았지? 너의 미래는 아니고, 이거다 이제 한 박스 샀어요. 빈칸은 크게는 7개에서 3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어디에서? 수능에서. 그러니까 7개 나왔을 때 어땠을 줄 알죠? 대량 학살. 3개 나왔을 때 어땠어요? 1등급 98점. 오케이? 근데 지금은 90점 1등급인 상황에서는 4개가 거의 확정적이고요. 만약에 4개에서 5개, 6개 정도로 나올 거라면 6월이나 9월 정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예의 있어요? 없죠. 뭐 6월에 국어 이렇게 됐다가 9월에 이렇게 내고 수능장 가서 딴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좀 잘해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빈칸을 접근할 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래요? 겉을 보고 속을 봐라 이런 얘기 했었죠. 왜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짓냐? 뭐야 이거? 뭐였어 이게? 겉에는 뭘 봐야 되지? 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지. 예를 들어서 겉에 본다는 얘기는 우리 지문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있어요? 빈칸이 여기에 있다. 이 정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뭐가 있어? 선택지의 길이 같은 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빈칸이 여기 있고 선지가 1, 2, 3, 4호인데 아 이게 다 동사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초록초록 초록초록초록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인정? 그럼 앞에 있는 you가 주어인가? 혹은 뭐 앞에 있는 plants and animals 요 녀석이 주어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것이지. 인정해?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빈칸에 여기 별표 같은 거볼수 있어. puddle, nonporous 이런 단어 나오면 아 뭐구나라고 알수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전략입니다. 그러면 겉에 말고 속에 들어가서 뭐냐? 글을 어떻게 하라 했죠? 읽으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유형화 시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유형화 시켜라. 그래서 대표적인 이 빈칸들의 유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비교하고 대조하는 유형이 있었다. 요거는 내가 여러 번 겨울방학부터 작년부터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한 뭐가 있었어요? 예시를 분석하는 유형이 있었죠. 그죠? 세 번째로는 이론이나 주장을 설명하는 유형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들에 맞게 솔루션들이 있었어요. 비교대조라면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예시라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화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집중해라. 열심히 선택지를 분석해라. 이런 얘기를 한바 있죠. 주장과 이론 같은 경우는 동어 반복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 배운 거 같죠? 근데 이런 거좀 너무 복잡하잖아. 빈칸 풀기도 힘들어 죽겠고 막 단어들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근데 오늘 문제는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요 내용을 빈칸에 맞게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구문독해를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들 출발. 인정? 출발. Every puddle is a sign that water has been blocked and stopped from traveling down toward the ground 라는 뜻이래요. 자, 미리 문장을 봤지만 동사가 이렇게
선택지에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동사 자리로 출발하는 것이고,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문장이 맨 앞에 출발하는 게 since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since는 뭐뭐 이래로 혹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hat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that 있죠. that 보이세요? that 여기 that 보여? 여기 that 이것은 동격의 that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걸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 해석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구조를 보면, 부사절로 뭐뭐이기 때문에 갑자기 퍼들의 상승은 결국 대절이라는 동격의 대세 사인이 된다. 동격의 대세는 뒷문장인데, 너 주변에 있는 돌이나 흙이나 풀이나 동물들은 빈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있는 단어를 봤는데, 뭐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둥, 또한 변했다는 둥, 나쁜 계절의 영향을 받, 저기 드라이 웨더의 영향을 받는다는 둥, 혹은 오랜 동안 거기 있었다는 둥, 비가 와도 살아남는다는 둥,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퍼들 출발. Every puddle is signed that. 모든 그 물 웅덩이는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동격의 대수로 물이 어딘가에서 막혔다 라고 하는 상징물이라는 거죠. Stop the from traveling down through the ground.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막혀져 있는 채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웅덩이가 있다는 거는 그 아래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지? 물 웅덩이 있다는 거는? 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돌이 막고 있다. 기반함이라고 하죠. 오케이? 혹은 이미 그 안에 물이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 화분에다 물을 주다 보면 계속 물을 주는데 물이 아래 막 물이 나오잖아. 그럼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물 웅덩이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왜냐면 흙이 담을 수 있는 물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 꾸정물처럼 완전 막 똥물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이해가? 근데 혹은 그냥 배경에 우리 그냥 흙이라고 치면 여기 돌이 있다 쳐요. 돌이 이렇게 돌이 있어. 그러면 여기 물이 막 비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물이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죠. 그럼 여기 이제 물이 모여 있는 거죠. 이게 물 웅덩이라는 거지. 인정해? 오케이. 지금 첫 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So 그러니까 만약 물 웅덩이가 persistent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라면 first thing we can deduce is 우리가 처음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바는 is the ground 땅 자체가 그 아래에 있는 땅이 either A or B non-porous 아래 적혀있는 물이 스며들 수 없거나 혹은 extremely wet 엄청나게 축축하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거지. 왜 물이 스며들 수 없어? 그 아래 기반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너무 축축해서 물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This is mainly interesting.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travel through the rural area and notice that a number of puddles suddenly increases. 문장의 주어는 the number. 숫자란 뜻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수예요. 그래서 퍼들의 숫자가 갑자기 물 웅덩이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물 웅덩이란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온 거야. 예를 들어. 근데 서울이나 수원 주변에는 뭐 분당 주변에는 물이 안 고여 있어. 근데 충청도를 가니까 막 고여 있는 거야. 그럼 이 동네는 뭐지? 너무나도 비가 많이 왔거나 혹은 기반함이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 혹은 그 주변에 물이 많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사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미국은 땅덩이도 엄청 크잖아. 그지? 가다 보면 갑자기 물이 확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부사절. Despite there not being any more rain in the area. 그 지역에는 거의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런 구조다 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은 좀 이상하게 생겼죠. Despite 좀 넓게 해볼게요. Despite는 P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뒤에 누가 나와야 되지?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절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 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not, being 이런 녀석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 문장은 there is no 혹은 there's not any more rain in that area 이런 구조였거든. 그러니까 is라는 비동사가 있었던 거지. 근데 despite라는 전치사 때문에 쟤를 굳이 명사화 시킨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despite가 나온 것 그리고 not being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석해보면 이거죠. 그 지역에 더 이상의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지역에 물웅덩이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This is a sign that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된다. 징조가 되다. The rocks beneath your feet 네 발 아래 있는 돌이 have probably changed 약간 변하게 됐다는 거지. 아마 이거 변하게 됐을 것이다. 비록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겉에 있는 진흙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아래 원래는 없었던 기반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웅덩이들이 많더라 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 빈칸을 향해 가겠습니다. 돌이란 바위라고 하는 것은 흙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흙은 강력하게 작물들이나 동물들로 거기서 발견하는 작물과 동물들의 타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물웅덩이의 숫자의 변화는 지역에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물웅덩이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돌이나 흙이나 풀이나 동물 너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빈칸하게 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빈칸이 어떤 것이냐? 1번 살아있는 화석이다. 뭔 소리예요? 이건 전혀 안 맞는 거지. 2번 또한 변했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물웅덩이의 숫자가 변했다는 건 그 아래 돌이 있다는 거고 돌이 그전이랑 달라서 얘가 물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흙도 변화시켰다는 것이니까 흙이 변하면 거기 있는 녀석들도 다 변했다.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dry weather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그런 말은 없죠. 그 다음 4번은 오랜 기간 동안 거기 있었겠지. 하긴 그렇겠지. 근데 오랜 기간인지 아닌지는 나와있지 않다. 5번은 엄청난 폭우가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요거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상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렵게도 느낄 수 있는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